느낌과 감정은 그것은 중요하죠. 뭐에 중요해? 매일매일의 결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주제문이었네요. 신경과학자인 이 사람은 사람들 연구했죠. 어떤 사람들? 완벽히 정상적인 사람들. 모든 면에서. 뭘 제외한? 뇌의 부상을 제외한. 근데 그 뇌의 부상이 손상을 줬었는데 그들의 감정적인 시스템에 손상을 줬죠. 그 결과 그들은 뭐 할 수 없었냐면 결정을 만들 수 없었고 효과적으로 세상에서 기능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반면에,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반면에, 뭘 묘사할 수 있어? 어떻게 그들이 기능하고 있어야만 했는지를, 그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죠. 몸에 있어야만 했는데 안 한 거야.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어야만 했는지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반면에, 그들은 결정할 수 없었던 거죠.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제품을 사고 사용할지를. 이 발견은, 네, 반대되는 거죠. 모순되는 거지. 뭐랑 모순되는 거야?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되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 결정을 만드는 것이, 네, 뭐가 중심이라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중심이라는 그런 믿음에 반하는 거였죠. 하지만 현대 연구가 보여준 대대를 보여주죠. 뭘 보여줘? 네, 어펙티브 시스템이, 네, 아까 말한 어떤, 아까 뭐였지? 비슷한 거 있었는데, 무슨 시스템? 이모셔널 시스템, 같은 뜻이죠. 이런 감정적인 애정의 시스템이 제공하는데, 뭘 제공해? 정서적인 시스템이 제공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거지. 너의 결정을 만드는데 뭐함으로써? 도움으로써.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토종성선형. 네, 뭐하는 걸 도움으로써? 빠른 선택을 만드는 걸 도움으로써. 뭐 사이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그러면서 주는데 뭘 주는 거야? 숫자를 줄이게 되는 거죠. 어떤 숫자? 고려되어야 하는 숫자를 줄이게 되는 거죠. 네.